이스라엘 군이 지상전 개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최대 규모의 공습을 펼쳤는데 가자지구 전역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의 핵심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흑 속 가자지구에서 커다란 굉음이 울리고 불빛이 번뜩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현지 시간 27일 밤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제한적 지상전에 이어 작전 규모를 확대한 것인데 친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번 공습으로 지하 표적 150곳을 타격했고 하마스 대원 1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첫 기습 당시 패러글라이딩 부대를 포함해 공중작전을 지휘했던 책임자와 하마스 해군사령관을 사살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통신과 인터넷은 15시간 넘게 끊겨 있습니다. The local radio stations are intercepted by the Israeli spokespersons and the Israeli army spokespersons who keep telling or keep sending warnings to the people. 하마스는 유혈 보복을 자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성명을 냈고 팔레스타인 언론인 연합도 학살 사실 보도를 막으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비열한 휴전 요구를 거부한다며 세계가 나치와 IS에게 하듯 하마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